네, 안녕하세요. 다원에서 통합과학하고 화학 강의하는 서진이라고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뵙게 되었는데 간단하게 우리 상위권 아이들이 과학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 전략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뭐를 화두로 던지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요즘 아이들을 보면 좀 느낀 생각이요. 너무나도 빨리 변합니다.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그 변화를 따라가기가 참 힘든데 저희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세상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이 아닌가. 그 세상을 우리가 발맞춰 따라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MBTI 검사 해보셨나요? 저는 작년까지 안 했었습니다. 약간 그 MBTI를 믿지도 않았고요. 뭔가 외우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몰라 하다가 애들이 선생님 MG가 아니신가 봐요. 그래서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MBTI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MBTI가 뭔지 알아보다가 오 정말 인간을 16가지로 구분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요 아이들하고 제가 지금 하듯이 굉장히 눈을 많이 맞추고요. 저는 여기 서 있으면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 수업이 귀를 통해서 뇌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귀로 나가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MBTI 중에 I인 친구들은 대답을 안 하고요. E인 친구들은 항상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그 I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니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저 아이가 도대체 이해를 한 건지 안한 건지를 과제로만 파악할 수도 없고 퀴즈 성적으로만 파악할 수도 없는데 제가 그 MBTI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저 친구는 I이구나. 아, 아이인 친구는 저렇게 감정 표현을 하는구나가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작년 여름방학에, 아니죠, 올해 여름방학이죠? 올해 여름방학에 한 30명 가량의 반이 있었는데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한 명씩 물어봤어요. 너 MBTI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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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빼고 다 맞췄습니다. 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맞춤별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아이인 친구들은요, 너무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학원을 끊어요. 부담스러워요. 이러고 끊어요. 2인 친구들은요, 연락을 한 1시간 안 보잖아요? 삐져요. 왜제 연락을 안 보죠? 삐져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맞춰서 소통을 진행하다 보니까 훨씬 수업이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고등학교를 대비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보자면요. 일단 수업에서 자체도요, 교재를 통해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2학년도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이요, 서술입니다. 서술형의 비중이 늘어날 거고요. 정확하게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랬을 때 개념을 확실히 원리를 기반으로 이해를 해야 아이들이 서술할 때도 되게 편리합니다. 제가 지금 고1 내신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고1은 중학생이에요. 서술형을 못 써요. 서술형을 따로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시험 직전에 서술형 특강을 해줍니다. 얘들아, 서술형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비해야 돼. 애들은 그렇게 쉬워요? 안 쉽던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자체가요, 아이들이 키워드가 뭔지를 몰라요. 개념을 배우면, 3시간 수업을 진행하면, 개념은 사실 30분에서 1시간 안에 끝납니다. 그 압축된 내용을 아이들이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풀어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3시간 분량을 다 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서술형을 못 쓰죠. 그래서 개념을 원리를 기반으로 그리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암기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고요. 뒤에는 용어 정리집이 부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개정 교육 과정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의 용어들이 많습니다. 사실 사회 같은 경우는 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어디선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통합과학에 나오는 갑자기 원자 핵, 뭐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렇게 나오면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백과사전처럼 꾸준히 읽으면서 용어에 익숙해질 수 있게끔 뒤에 용어 정리집을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제 같은 경우는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념 확인이라고 해서 OX랑 빈칸 그리고 간단한 오지선 대항을 함께 넣어놓고 있고요. 내신 기출 같은 경우에는 요 강남권 내신을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느끼기에 어렵다라기보다는 다른 유형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텝 2로 진행되는 이 강남권 내신 기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모의 기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모의 기출을 다 넣어놨었습니다. 근데 요즘 강남권 내신 트렌드가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그렇게 좋아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를 갖다 쓰고 EBS 문제를 갖다 썼는데요. 요즘엔 이제 고1 모의고사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그렇게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 조금 어렵게 풀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서 참고할 만한 문제들을 넣어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자체는요,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주차가 끝나면 2주차에 나갈 때는요, 1주차 리뷰 과제가 나갑니다. 같은 유형 다른 문제로 넣어놓고 있고요. 종강하면요, 3스텝이라고 해서요, 그 3스텝에 있는 문제들을 한 번 더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딱 느끼기에 조기 개강을 하거나 또 끝났을 때 한 2월쯤? 대부분 특강을 듣기도 하지만 특강을 안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머, 엄마, 나는 고등학교를 준비해야겠어. 고등학교를 준비하려면? 좀 쉬어야 돼 하고 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문제를 추가로 제공해서 그래 그럼 문제라도 조금 풀어봐 라고 하는 추가 문제를 제공합니다.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끝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퀴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아이들 생각보다 굉장히 뻔뻔해요. 그래서 한 4주차 5주차 지나가면요, 1주차에 있는 내용을 정말 누구보다 순수한 눈망울로 언제 배웠죠? 라고 쳐다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하여 저희 퀴즈는요, 누적 범위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5주차에 보는 퀴즈는요, 1주차부터 4주차에 배운 내용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휘발성이 강한 개념을 꾸준히 복습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 자체는 실전에 없는, 우리가 실전 문제를 연결시킬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요, 제가 이 문제를 낼 때 그냥 정말 머릿속으로 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항상 얘기합니다. 이건 내 머릿속에서 나온 문제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외대부고 수업을 하는데요, 외대부고 화학에서 고등학교 2학년 그때 외대부고 전교 부회장인 친구였어요. 공부를 정말 안 하는 친구였어요. 예, 하지만 성적은 잘 나오는. 그래서 막 하다가 아이의 퀴즈 성적이 처음에는 60점이었어요 80점으로 오르더라고요. 그러다 95, 98 점점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성적만큼 어머니들의 의심이 강해집니다. 왜지? 왜 오르지? 얘는 별로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성적이 오르지? 라고 하다가 어머니랑 상담을 하다가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서진 선생님은 머릿속으로 문제를 내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갑자기요? 이랬더니 어머니께서 아이의 성적에 의심을 품으시고 추궁을 하신 거죠. 야, 너 이거 문제 어디서 구했어? 미리 본 거 아니야? 왜 성적이 점점 오르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했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의 퀴즈 성적이 점점 오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과제 푸는 그 성적도 점점 오릅니다. 그거 자체가 개념하고 문제풀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퀴즈고요. 그거를 아이들이 이해하는 순간 바로 성적은 오릅니다. 그 아이 그때 여름방학에 화학 처음 배웠거든요. 바로 2학기 중간고사 때 100점 맞았습니다. 네, 그렇게 아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징검다리를 완벽하게 캐치할 수 있으면 충분히 성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진행되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끊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시험에 떠는 성격은 아닌지를 대비하기 위해서 실전 유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관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수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전화, 문자는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카톡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카톡에서 끝났어요. 근데 점점 아이들이 제 카톡을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제 카톡만 안 읽는 건 아니더라고요. 막 500개 막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맨날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데 뭘 하고 있지? 하고 보니까 인스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인스타 계정을 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DM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인스타는 현재 활동 중이라고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너네 카톡은 안 보는데 왜 인스타 현재 활동 중이니? 네. DM을 읽어줘 라고 하면 아이들이 답장을 합니다. 그래서 과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클리닉은 언제 참석할 건지를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피드백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제 풀이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 내신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아이들 시험 직전 날에 밤을 셉니다. 그래서 밤샘 줌을 열어놔서 아이들과 함께 발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저희 교재입니다. 아이들 조금 들고 다니기 창피하기도 하고 좀 자랑스럽기도 한 교재인데요. 이번에 조금 아이들 의견을 반영하여 디자인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요 확인 퀴즈 같은 경우에 요제 한 페이지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간단한 문제로 한 줄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 평균이 대략 60점 후반에서 70점 초반입니다. 그래서 요 평균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평균을 높여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수업일 거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정말 모의고사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게 내신 강의로 들어가면 아이들의 학교 시험지와 동일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자료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필기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경기여고랑 중대부고 강남권 내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경기여고랑 중대부고 혹은 제가 지난 연도에 했던 다른 학교들의 학교 필기본을 넣어놔서 아, 이 학교에선 이렇게 진도를 나갔어 라고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제 자체가요. 스텝 1, 2, 3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강의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스텝 1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일요일 수업이라고 한다면 화요일에 제출을 합니다. 스텝 2는 목요일에 제출을 합니다. 스텝 3는 토요일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요. 만약에 50문제가 과제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일요일 수업이면 아이들이 토요일 저녁부터 숙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긴박하게 한 38번까지 풀어갖고 와요. 아침까지 푼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오면은 선생님 저 과제를 아직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했는데? 어제? 뭐 이래요. 몇 시? 8시.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스텝 1은 화요일날 내 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 과제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내고요. 그때 성적이 쫙 뜹니다. 그랬을 때 제가 판단이 가능하겠죠. 아, 이 아이는 지금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구나. 아, 이 아이는 지금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를 통해서 제가 개별 피드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안 내면 DM으로 독촉을 합니다. 안 내니? 뭐 이렇게 독촉을 하면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텝 1, 2, 3로 과제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복습 영상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라이브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브이로그는 안 찍고요. 네, 강의 영상을 올린 게 한 3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강의 영상을 계속 업로드하면서 아이들이 복습 영상을 조금 꾸준히 볼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말이 좀 빨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못 들었어? 그럼 복습 영상을 한번 복습해봐의 용도였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랩을 하고 있더라고요. 1.5배속 뭐 이렇게 보고 어떻게든 네 그렇게 복습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복습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주제별로 한 장 정리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올해 1학기 기말고사 경기여고 한 장 정리본이었는데요. 요거는 한 페이지로 이게 시험 범위 전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학특강 같은 경우는 주제별로 화학이 끝나면 화학에 대한 한 장 정리본, 지구과학이 끝나면 지구과학에 대한 한 장 정리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꼼꼼히 체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조금 들고 다니면서 외울 수 있게 카드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100% 수작업. 제가 작두를 타고 있는데요. 100% 수작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넘기면서 통합과학은 외우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제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으로 제공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수업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MR처럼 찍어서 내면 해설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설은 제가 미리 주지 않습니다. 해설은 그 다음 주에 제공이 되고요. 혹시나 해설을 미리 보고 싶다면 제출해라 라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혹시나 설명회가 끝나고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요 링크로 접속을 하시면 제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AI 아니고요. 제가 직접 답장 드리니까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요 카카오 채널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네, 방학특강 같은 경우는 전체 커리를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통합과 개념 수업입니다. 그래서 통합과 개념 같은 경우는 이제 일요일에 토요일에 하나씩 있는 거는 10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요. 요 통합과 개념 수업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겨울방학 테마 자체가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통합과학이 우리 아이들이 거의 첫 바다이기 때문에 이게 내신도 쉽지 않고요. 모의고사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통합과학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10회씩 진행되는 수업이겠고요. 월금으로 진행되는 1월 한 달 동안만 진행되는 수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9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10회로 하려고 했는데 2월에 잠깐 걸치면 안 좋아할 것 같아서 9회로 끊었는데요. 기본적인 거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중화반응하고 역학에 대한 문제풀이가 살짝 빠진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학 개념 수업이 지금 일요일 6시에 잡혀 있는데요. 요 화학 개념 수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요거는 8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화학을 미리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게 12월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화학을 먼저 보고 1월에 들어갔을 때 통합과학을 들어가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름방학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통합과학을 해왔다
하는 친구들한테 추천드리는 강의는 요 통과 심화입니다. 요 심화 자체는요, 내용도 어렵긴 하지만요, 다루는 내용 자체가 물화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의 어려운 물리화학을 중심으로 다루고, 생명하고 지구과학에서 완전한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한 단원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차씩씩 진행하는 6회차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 커리큘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통합과학 혹은 화학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조금 계획을 맞춰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요 카카오 채널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